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훈련 경보 발령과 함께 공군 전투기가 모의 공습 비행을 지원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습 상황을 가정한 첫 민방위 훈련에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7대 투입돼 가상의 적기로 저공 비행하며 실제 전쟁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 대비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훈련으로 국민들이 공습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전투기는 전국 민방위 훈련 시간에 맞춰 서울, 대구, 부산, 전주 등 전국 7대 권역을 20분간 저고도 비행했습니다. 모의 공습 경로상에 있는 공군 미사일 방어 부대와 관제 부대들은 적 공습에 즉시 대응하는 모의 교전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가상적기 모의 공습 훈련에는 공군 전투기인 F-15K, KF-16, F-5, T-50 등 4개 기종이 투입됐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전투기가 등장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공군은 실전 중심의 민방위 훈련을 위해 모의 공습 비행을 지원하며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